어제 봉화 석포에 24.7cm, 경산 20cm 등 곳곳에 눈폭탄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눈은 양도 많았지만 물기를 머금어 무게가 무거운 습설이어서 피해 규모가 컸는데요. 엄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루베리 과수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새를 막아주는 시설인 방조망이 찢기고 이를 받쳐주는 파이프가 휘어내려 앉으면서 나무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농부는 올해 농사를 접었습니다. 수정이 안 됩니다. 부러진 나무는 전지를 다 한 상태에서 부러졌기 때문에 예비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폐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 내린 폭설로 경상북도에만 200여 동의 시설 비닐하우스가 내려앉거나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산된 농업 시설 피해는 225.9헥타르, 그중 159.6헥타르 피해의 70%가 비가림 시설이나 방조망 설치를 한 과수 부문입니다. 수분 함유량이 10%를 넘어 일반 눈보다 두세 배 무거운 습설이 비닐과 방조망 위에 쌓여 막을 형성하면서 하중이 배가 된 겁니다. 과수원과 시설하우스가 밀집한 상주시도 33.8헥타르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방조망을 설치해 놓은 사과밭 그 전체가 다 피해를 입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것을 그 철거하고 새로 밭 조성하는데 현실적인 정부 지원, 뭐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대설 피해로 인한 국비 지원 기준은 피해 규모가 농업시설 3억 원, 농작물 30헥타르 이상인 시군으로 기준 이하 인접 시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